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약용 수원상을 사타 읽어드릴 건데요. 예전에 영상들이 다 소근소근 작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제가 편하게 조근조근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수원성을 샀다. 1792년 3월 정조 16년 때에 정약용은 30살이 됐는데, 그때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고 해요. 홍문관 수찬은 정육품 벼슬인데, 옥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궁중의 경서와 역사 기록과 문서를 관리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임금이 묻는 문제에 대답도 하고 가끔 임금님께 강의도 한다고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약용을 아끼는 친구들은 홍문관의 수찬으로 일하게 됐으니 참 잘된 일이네 하고 축하해 줬대요. 그러자 정약용이 우리 집안이 모두 9대에 걸쳐서 홍문관의 일을 맡은 것은 큰 영광이고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한다지만 정승, 이조판서, 문혁은 지내본 적이 없다네. 문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제학이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느낌인가 봐요.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였다고 해요. 얼마 후 정조는 정약용에게 홍문관의 일을 맡기고 나서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홍문관은 마치 나주정 씨가 대대로 물려받는 것으로 정해진 듯하오. 이렇게 하니까 상감마마 아래웃기는 황송하오나 정약용이 홍문관 수찬이 되자 자기 가문에서는 정승, 이조판서, 대제학 같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하였다고 점짓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한 대신이 정약용이 말했던 대로 아래자 정조는 웃으며 말하였대요. 허허, 그 나이에 이미 그처럼 뛰어난 인품과 학식을 갖추었으니 앞으로 무슨 벼슬인들 못 오르겠는가? 그해 4월 9일에 진주 목사로 있던 정약용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정약용은 급히 진주로 내려가 아버지를 고향 마제로 모셔다가 장사를 지냈고, 그 무덤 옆에 집으로 염막을 짓고 심효를 시작하였다고 해요. 한편, 이 무렵, 정조는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이 사는 곳을 직접 돌아다니셨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관리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임금 스스로가 백성의 살림 형편을 보고 와서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정조 참 멋있네요. 정조는 죽임을 당했던 자신의 아버지 장원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근처로 미행을 나갔대요. 우리가 미행이라고 하면 왜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그 사람 몰래 붙어 다니거나 이런 걸 보통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때의 미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남루한 옷이라고 약간 거추장스럽고 조금 낡은 이런 옷들을 입고 몰래 여기저기 그냥 살피러 다니는 이런 것들을 미행이라고 했나 봐요.
정조는 돌아오자 수원에 성을 쌓기로 결심하였대요. 수원에 성을 쌓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는지 연구할 사람은 그대뿐이오. 이제부터 성 쌓는 일을 연구해 주기 바라오. 정조는 심효를 살고 있는 정약용에게 이렇게 명하였대요. 정약용은 그날부터 단 한 가지 생각만 하시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성 쌓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백성들의 수고도 덜 수 있을까? 성은 모양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튼튼해야 한다. 정약용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금 도서 집성 가운데 성을 쌓는 기술에 대해 쓴 기기도서를 읽으며 연구를 거듭하였대요. 그러던 정약용은 드디어 수원성을 쌓을 전체 계획과 방법들을 샅샅이 적은 수원성제라는 글을 정조에게 드렸는데 뒤이어 성을 쌓을 때 필요한 기구에 대해 연구한 글도 지어 올렸어요. 기중가설이라는 그 글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데 쓰는 거중기에 대해서 썼다는데 거중기는 지금의 기중기와 같은 것으로 정약용이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연구해낸 기구래요. 수원성은 이 거중기를 만들어 성을 쌓는 데 이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성에 비해 비용이나 백성들의 노력이 훨씬 덜 들었고 또 일도 빨리 끝마칠 수 있었대요. 수원성은 1794년에 쌓기 시작해서 2년 정도, 1796년 8월에 완성됐대요. 수원성은 빨리 완성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성 중에서 가장 발달된 양식을 갖추었대요. 정약용이 연구해낸 새로운 기술이 커다란 공헌을 한 덕택이라고 합니다. 수원성을 쌓는 일을 성공적으로 끝낸 정약용은 정조에게 그동안보다 또 더욱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는데 그 당시 모든 관리들이 정약용같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대요.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게 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이나 많이 끌어모으고 자기 한몸 편안히 살 국리나 하는 관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대요. 그럴 무렵의 일이었는데 경기도 관찰사로 있는 서용보의 부패와 탐악이 심해 그 지방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대요. 그 서용보의 주위의 사람들은 아첨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서용보를 찾아와 말을 했는데 사또, 서용보라는 사람이 사또네요. 사또,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사또께 땅을 좀 마련해 드릴까 하고요. 벼란 건 어디서 무슨 땅을 마련한단 말이오. 저 마전에 향교가 들어서 있는 땅인데요. 그것을 사또 땅으로 해드릴 요량이 제게 있습니다. 그까지 것쯤 식은 죽 먹기옵시다. 서용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공짜 땅이 생긴다고 하니까 욕심도 나고 호기심도 생겨서 일단 그자가 하겠다는 대로 내비뒀대요. 어느 정도 반 승낙을 받은 그자는
엉뚱한 수작을 펴기 시작했는데, 이 골에서 큰 인물이 나지 않는 것은 향교가 있는 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저기 저 왼쪽 산줄기가 저렇게 약하니 무슨 인재가 나겠는가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향교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쁜 말을 했대요. 아, 여기 물길이 여간 불길한 게 아니네. 이곳은 흉지야, 흉지. 인재가 나오기는커녕 정내가 다 망할 판이야. 어서 향교를 다른 데로 옮기게. 이렇게 해서 그자는 향교를 다른 데로 옮기게 만들고, 명륜당, 유학을 강의하던 곳인데요. 여기를 헐어버렸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영보가 그 땅을 차지했겠죠. 아주 쉽게. 서영보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백성의 생명줄인 곡식을 가지고도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나쁜 사람이구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1년이 지나 그것을 거둬들일 때 원래 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자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해버리니까 재산이 막 눈덩이처럼 불려나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겠죠? 완전 하늘을 찌르듯. 그게 이제 결국에 정조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정조는 정약용을 대궐로 불러들였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작은 그대에게 중한 임무를 맡기려 하오. 백성을 위한 일이니 누구보다 잘 해내리라 믿소. 정조는 이렇게 말머리를 열더니, 듣자하니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가 탐악이 심하여 백성들이 고생이 많다 하오. 그대를 경기도 암행어사로 임명하니 가서 자세히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오. 하고 분부를 내렸대요. 정약용이 암행어사도 했었네요. 황공합니다, 전하. 이리하여 정약용은 32살의 나이에 암행어사가 되어 경기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몰래 탐관오리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잡으면 신분을 밝히고 무서운 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문제가 생긴 곳에서 암행어사가 이렇게 마패를 딱 들이밀면서 암행어사 납시오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러니까 현장 검거 같은 거죠. 정약용은 마패를 깊숙이 감추고 허름한 장사치 차림을 했는데, 암행어사를 돕는 사령들은 먼 발치에서 남모르게 따랐대요. 길을 가던 중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띄었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외딴 곳이라 머물 만한 주막도 없어서 정약용은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주인을 불렀대요.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던 길손인데 물한 그릇 청하여 먹고자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구멍이 난 문짝이 덜컥 열리면서 매적 마른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 남자는
다른 먹을 것은 없어도 물한 대접이야 못 들이겠어. 하고는 동굴같이 생긴 부엌에서 물한 그릇을 떠왔대요. 단숨에 그 그릇을 비운 정약용이 궁금하여 물었는데, 조금 전에 다른 먹을 것이 없다 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무슨 말이기는요? 끼니 때가 되었는데도 쌀은커녕 감자 하나를 집구석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요. 정약용은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엄살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냐고 물었고,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가 한숨을 내쉬면서 맥없는 목소리로, 하룻밤 묵어가실 수야 있지만, 끼니 때 대접할 것이 없으니, 하고 말했대요. 그제서야 남자의 말이 사실 그대로임을 알게 된 정약용은 가슴 밑바닥부터 울컥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대고요. 쉴새 없이 일해도 먹을 게 없는 백성들,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됐는지 뻔한 거죠. 그렇듯 먹을 것이 없으면 관가에서 쌀을 구워다 끼니는 때워야지요. 정약용은 이제 모른 척하면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남자가 무슨 큰일 날 소리 한다는 듯이 아우 속까지 막 이렇게 절레절레 하면서 아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누군들 꾸어도 안 먹을지 몰라서 안 먹습니까? 관가에 쌀이라는 게 말이 쌀이지. 반은 겨와 돌. 절반이 겨와 돌이라고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거기다가 한 솜을 구워다 먹으면 다음에 거의 두 솜을 쳐서 갚아야 하니 그 노릇을 정신이 멀쩡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는 게 속 편하지요. 정약용이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남자는 그냥 그날 하루 종일 있는 대로 푸념을 정약용한테 이렇게 늘어놨나 봐요. 정약용이 과연 듣던 대로 나쁜 관리들 등살에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입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을 그날 밤에 뼈저리게 느꼈대요. 다음날 정약용도 그 집주인과 함께 한 끼를 거르고 마전을 향해 길을 떠났는데, 마전에 들어서니 벌써 마을 인심이 흉흉한 것이 느껴졌대요. 주막에 만난 사람한테 물으니까 터가 나쁘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향교를 다른 데로 옮기고 아까 말했듯이 명륜당까지 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서영보와 친하다는 자가 가까이 있으면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약간 쉬쉬하게 했나 봐요. 보통 때는 그 자는 서영보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세도를 부리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터라 힘없는 백성들은 그를 무서워하며 피했대요. 마전 근처에 가난한 집의 형편도 향교가 옮겨간 것도 모두 관찰사 서영보의 탐학과 농간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정약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모든 사실을 샅샅이 조사했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임금 앞에 나아가서 나라의 정치는 백성의 생활을 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추수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 백성들의 생활은 차마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였습니다. 소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건대 이 모든 것이 부패하여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운 관리들 때문이옵니다. 이는 한시라도 빨리 공명정대하게 바로잡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정약용의 간곡한 충언으로 정조는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영보와 그 밑에 수령들을 벼슬에서 이제 물러나게 다 잘랐나봐요. 그때부터 서영보가 정약용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정약용은 암행어사직을 맡아 좋은 경험을 많이 한 셈이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그리고 현실에 맞게 연구할 수 있게 됐대요. 자, 다음 단락입니다. 탄압이 시작되다. 그 뒤로 정약용은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1795년에 동부승지, 병조참의, 우부승지 등의 벼슬을 차례로 지냈대요. 그 무렵에 이수문을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은 교세를 넓히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이미 세례를 받은 바 있는 이승훈 1794년에 청나라로 사신 일행이 떠날 때 은밀히 사람을 딸려보냈대요. 북경에 있는 남천주교당에 조선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 조선에도 새로 교회를 만들고 싶으니 신부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전가를 받은 남천주교당에서는 깊이 생각한 끝에 청나라 사람인 주문모 신부를 보내기로 했대요. 조선은 천주교를 사악한 것으로 생각해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억압이 심하다던데 괜찮겠습니까, 신부님? 보는 사람마다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주문모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대요. 괜찮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부터 하느님의 신도로 일해왔습니다. 제 신앙의 힘을 다하여 조선의 어린 양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주문모 신부는 사신 행렬을 따라 압록강까지 왔는데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 조선 땅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압록강도 봄이 되니 어느새 풀려서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는데요. 신부님, 저 강을 건너가면 조선 땅입니다. 여기서부턴 조선 사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문모 신부는 역관들이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유교의 예법을 중히 여겨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겉문이 심하지 않아서 주문모 신부는 상복 차림을 했대요. 덕분에 검문을 무사히 통과했는데 먼 길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는요? 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인데 수고를 할 게 있습니까? 안국동에 사는 신자의 집에 묵게 된 주문모 신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했대요. 신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주로 한밤중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신도들도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늘었는데 그
그 해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이듬해 유월경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관가의 게임에 빠져서 예배 모임을 밀고 있대요. 여느 때처럼 깊은 밤에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을 때였는데 집집마다 뒤져서 주문 모란 놈을 잡아들여라. 천주교를 믿는 놈들은 모두 이 오랏주를 받아라 하면서 포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대요. 조용히 예배를 보던 신도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고 용케 달아난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대요. 불행 중 다행히 주문 모신 분은 붙잡히지 않았는데요. 김소사라는 여자 신도가 목숨을 걸고 신부를 빼돌려서 그랬다고 하네요. 조정에서는 신도들보다도 주문무라는 청나라 신부를 잡아들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포도청으로 끌려간 신도들은, 주문무 신부가 어디 숨었는지 이제 물어보고 고문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내고 감내했대요. 어느 놈이 청나라 신부를 조선에까지 끌어들였느냐? 바른 대로 되라! 주문모 신부가 끝내 잡히지 않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문초했는데 지난해에 역관지황 최인길 윤유일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승훈이 이 일을 꾸몄고 정약용의 형 정약전도 이 일에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어요. 처음부터 서약을 미워했던 공서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일어났는데 지황, 최인길, 윤유리 옥에 갇히고 이승훈은 예산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됐어요. 형인 정약전이 사건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불똥은 정약용한테도 튀게 되었는데 주문무 신부 사건을 빌미로 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모함하는 공서파가 임금에게 상서문을 올리기 시작했죠. 정조는 이 상서문을 읽고 크게 노하였다고 하는데요. 서학은 이미 200년 전에 이수광이 들어와 여러 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 학설이 유교의 깊은 가르침과 어긋남이 없다고 밝히지 않았던가? 그래도 공서파의 모함은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이 정약용을 몰아낼 터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정조가 크게 노여워해도 물러나지 않았대요.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게 할 천주교를 믿고 서학을 연구하는 정약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옵니다. 큰 벌을 내리시옵소서. 그들은 다시 상소하는 한편으로 여러 사람들을 충동하여 여론을 일으켰대요. 정조는 거세어지는 여론에 못 이겨 마침내 정약용을 충청도 금정 찰방으로 잠시 나가 있게 했어요. 금정의 찰방이 뭐냐면 각 도의 역마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벼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약용이 7월 26일 한성을 떠나서 금정으로 향했는데요. 배를 타기 위해 동작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 정약용은 넘어가는 해를 보며 울적한 심정을 이렇게 읊었어요.
기우는 해에 물결 번득이는 나루. 고물 끝 닿는 남쪽은 나의 옛 마을인가. 드리운 수양버들 가지는 비에 더욱 희고 연기 솟는 성안은 황혼에 젖어드느나. 대궐에 다시 부를 마음이 아니런가. 나루터에 던져진 것도 성운인가 하노라. 서학을 듣고 말해도 참 뜻은 모르는데 이 길은 머나 먼 귀향길인가 하노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금정을 향하여 논길을 걷는데 뙤약볕이 내리치는 밭에서 내외간인 듯한 두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 두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솜씨 좋은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고 해요. 이 더위에 저렇게 김을 메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렇지만 나처럼 바람이 불면 떠밀려 다니는 신세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넉넉하겠지. 27살에 벼슬길에 올라 이제 33살이면 그동안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인데 그 사이에 귀향을 한번 가고 이번에는 낮은 자리로 떨어져 멀리가 살게 되었으니 그동안이 허무하고 아득하게 느껴졌대요. 양반으로 태어나 글공부에 힘쓰고 높은 벼슬을 하려고 애써온 그간의 세월이 부질없게 생각되어 차라리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가꾸어서 가을이면 걷어들이는 농부의 처지가 부럽게 느껴졌대요. 책상에 앉아 쓸데없이 다른 사람이나 헐뜯는 벼슬이랑 다 집어치우고 저렇게 초하에 묻혀 농사나 지어볼까? 정약용의 마음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가 곧 사라져가곤 했대요. 양반이니 벼슬이니 하는 형식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조금 궁핍하게 살더라도 곧고 바른 인간의 품성을 살리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 더욱 가치 있다고 여겨졌대요. 슬럼프가 왔나봐요. 고을을 다스리는 어진 수령, 금정 찰방이 된 정약용은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근처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대요. 6년 전에 열흘간 귀향살이를 한 해미에서 바라보았던 영부정에도 올라갔다는데 홍주, 지금의 홍성이거든요. 홍주의 용봉사와 오서산의 천정암에 소풍삼아 놀러갔대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 없는 울적한 심사가 되면 걸어서 청양까지도 갔다고 하네요. 어느샌가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어 귀뚜라미가 울고 가랑잎이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며 사각거리자 정약용은 가슴속에 만가지 근심이 차올라서 그 무게를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는데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백성들의 생활을 돌볼 생각은 않고 판을 갈라 싸우기 바쁜 벼슬아치듯 그들에 대한 생각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날씨는 차가워지는데 옥살이를 하느라 고생할 동료와
신자들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정약용은 잠못 이루면서 뒤척이는 밤을 계속 지냈대요. 슬프네요. 이러한 괴로움에서 헤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한데 모아 책을 읽는 길뿐이었대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가지고 있던 책은 외우다시피 읽었는데 금전과 같은 시골에서는 책을 구해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정약용은 책을 가지고 있을 만한 양반 집에 직접 찾아가 책을 빌려다 읽었는데요. 여기저기 수소문화 끝에 퇴계 이황의 문집을 손에 넣게 됐대요. 정약용은 귀한 퇴계집을 읽고 또 읽었는데 그 결과 정약용은 어느새 이황의 학문 세계를 깊이 연구한 훌륭한 학자가 됐대요. 정약용은 이황의 글을 읽고 크게 깨친 바가 많아서 그 책을 읽으며 가졌던 의문점이나 느낀 점을 33항목으로 정리해서 도산사숭록이라는 책으로 편했대요. 정약용은 유교의 대학자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새롭게 알고 깨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농민이나 상민들의 생활과 관리들의 탐학을 시에 담아 세태를 비판하였는데요. 세태를 바로잡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는 동안 어느덧 가을이 다 가고 눈밭이 날리는 겨울이 왔는데 기러기 한 때가 나무로 떠난 지도 오래됐대요. 새 봄이 올 때까지 아무런 희망도 없을 듯 싶던 겨울날에 뜻밖에도 한성에서 기쁜 소식이 왔는데요. 정약용이 용양의 부사직에 임명되었으니 한성으로 올라오라는 임금님의 명이었어요. 용양이라고 하는 게 조선 조때의 다섯 군대 가운데 하나. 다섯 군대 가운데 하나래요. 이리하여 그해 12월 23일부터 문관 출신의 정약용은 무관직을 맡아보게 됐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네요. 다재다능하셔. 정약용은 자신의 군대의 일을 맡아보게 된 것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후 금정에 다녀온 김이영이라는 사람이 정약용이 금정 찰방으로 있는 동안 참으로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하였습니다. 또 그의 행실이 깨끗하고 모범이 되었다는 백성들의 칭송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였는데요. 이 말을 전해들은 정조는 원래부터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을 규장각에서 일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였대요. 규장각은 궁중의 도서관과 같은 곳으로 역대 임금의 글이나 문서를 보관하고 사책을 펴내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정약용은 이때부터 규장각에서 일하면서 유득공, 이과환, 박재가, 이서구 같은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가졌대요. 34살 때에는 임금의 명을 받아 규장각의 여러 학자들과 함께
기우장 전운이라는 책을 펴내고 이 책은 한자의 음을 표기한 일정의 사전으로 그때까지 만들어진 같은 종류의 책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었대요. 정약용은 규장각에 있는 동안 임금이 글에 관한 것을 문의하면 대답해 올리고 중국의 춘추좌시전 같은 책을 고쳐서 펴내기도 했고 권세를 부리는 벼슬자리보다 학문하기를 더 좋아했던 정약용이라 규장각에서 이런 일을 참으로 보람있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서학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다시 정약용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집 잡을 게 그거 딱 하나예요. 서학을 믿는다는 거. 정약용이 서학을 연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진실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런 마음에서 연구를 한 건데 정약용이 서학 중에서도 천문, 지리, 측량술, 농사, 수리기술 등의 과학기술은 백성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서학을 사악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차례 곤욕을 치르면서 이러한 믿음만은 끝내 변하지 않았대요. 진짜 그때나 지금이나 무식한 사람들은 끝까지 무식한 것 같아요. 공서파라고 불리는 무리들은 이러한 정약용의 생각을 탈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정약용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정약용을 깊이 신뢰하는 정조는 정약용을 황해도 곡산의 도부사로 임명했대요. 한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 있으면 반대파의 화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배려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정조는 정약용을 떠나보내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한성을 떠나는 것을 위로해줬지만 정약용은 속으로 이제 내가 백성을 위해 생각해왔던 대로 실천해볼 좋은 기회가 왔다. 내가 다스리는 고을에서만이라도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뒷날 정약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백성을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이다. 정약용이 이렇게 생각한 건 실제로 곡산에서 백성을 다스려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루 편하게 하는 일은 글이나 말로 할 때보다 실행할 때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정약용은 그 무렵에 깨달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곡산은 황해도 동북쪽에 치우쳐 있는 산간 벽지여서 농토가 부족하고 땅이 메마른 데다가 살림이 가난한 탓에 인심마저 사나워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곳인데 여건이 나쁘니까 그동안 있어온 부사들도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제 몸 하나 편히 지내다가 다른 데로 갈 궁리들이나 했는데 그러니 부사를 만드는 관리들도 자연 대강일 처리하고 허술한 틈을 타서 제 배를 채우는 데만 정신을 쏟았는데 정약용이 곡산 부사로 임명되어 와서 일을 하자마자 그러한 나쁜 점들이 하나하나 들춰졌대요. 정약용은 날마다 관아의 기록과 문서를 검토하여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와서 왁자지껄한 속에서도 한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또를 꼭 만나야겠소. 지금 당장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아전이 말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 이 딱한 양반아. 이제 막 부임해온 사또께서 자네가 말하는 고을 사정을 어찌 알아들으실 수 있겠나? 그러니 우선 우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라는데도. 아저는 타이르들 말하고 있었는데요. 아니, 정 이렇게 막을 참이요? 이런? 보자보자 하니까 어디서 행패야? 지난번에 잡아가두려다가 눈 감아주었더니 새 사또가 오시자마자 또 달려와 이 난리를 부리는군. 홍근영이 나기 전에 싹 물러나겠지 못할까? 다른 아전이 나서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웅성거리다가 누군가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사또 앞에서 할 말이나 다 하고 맞아 죽으린다. 사또가 백성들 사정을 알고나 있어야 더러 그러지. 웅성거리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던 정약용은 예산일이 아닌 것을 알고 이방을 불렀습니다. 밖에 웬 소란이냐? 저자는 이 고을에 사는 이계심이란 사람인데 새로 사또만 부임해오면 저렇게 사람들을 몰고 와서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 아니냐? 예, 군포 문제 때문이시다. 지난번에 잡아 가둬야 하는 건데. 여럿이서 도망치게 도와주는 바람이 그만. 군포 문제라. 그러니까 군대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받아들인 선배나 무명을 군포라고 하는데요. 군포라면 한 사람당 한 필씩 받도록 되어 있어 문제가 생길 까닭이 없지 않느냐? 법대로 하면 그렇사옵니다만 명포 한필 대신 돈 900전을 걷어들인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걷어들이다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그 자들을 당장 불러라. 이윽고 곡산에서 제일 심지가 곱고 양반에게도 바른말 잘하기로 일어난 이계심이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이계심이라옵니다. 너는 예전에도 오늘과 같은 소란을 피우고 아전에 눈을 피해 달아났다 하던데 오늘 또 같이 소란을 피우다니 어느 앞이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구느냐? 정약용이 짐짓 이렇게 꾸짖자 이계심은 머리를 턱 조라리되 소리만은 또렷또렷하게 대답했대요. 사또, 제가 지은 죄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벌을 받을 때 받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기에 또 한 번 죄를 지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던 때와는 달리 조리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래, 할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희같이 힘없는 백성들을 못살게 만드는 일이 십여 가지기에 감히 이렇게 적어올립니다. 이계심은 다른 말은 않고 가슴에 품었던 두루마리를 꺼내 받쳤습니다. 정약용은 이 고을 백성을 괴롭히는 일 십여 가지라는 제목이 붙은 긴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욕심 많은 관리와 불합리한 행정 때문에 얼마나 백성이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걸 읽으니까 예전에 정혜경이 암행어사로 출두했을 때 그때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정혜경이 땅바닥에 꿇어엎드린 이계심한테 명했어요. 이제 고개를 들라. 이계심은 한점 두려움의 빛도 없이 정혜경을 똑바로 쳐다본 거죠. 그리고 낭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사또, 저의 글을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읽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 뜻을 다 전하였으니 이제 법대로 벌을 받는다 해도 아무런 원이 없나이다. 벌을 내리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네. 관아와 관리의 잘못된 점을 보고 알면서도 제몸한몸 아끼려고 바른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인데 자네는 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자네같이 의롭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도리어 상을 내려 격려함이 마땅하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특별히 술상을 내어 이계심을 대접했대요.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 정약용은 자기가 다스리는 곡선에서 많은 관리들의 부패나 부조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였거든요. 정약용은 이런 일이 있기 전부터도 정약용은 자기가 다스리는 곡선에서만은 관리들의 부패나 부조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참이었어서 이계심이 지적한 점들을 하나하나 고쳐갔대요. 곡산에서의 생활은 학자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로, 곡산에서의 생활은 학자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정약용이 자신의 신념을 현실에 맞게 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76장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천하는 학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냥 읽었으면 읽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정약용은 아마 잠드실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냥 심심할 때? 그때 꽂고 들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좀 있다가 지금 시간이 늦고 요즘에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칼칼해서 자꾸 중간에 목소리가 많이 나갔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밤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안녕히 계세요.